살면서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예수께서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도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생활이 너무나도 바쁠지라도 매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매일 사단을 대적하며 싸우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이 있더라도 한적한 장소를 찾아 기도드리는 일이 우선입니다. 기도드리지 않고 성공하는 것보다 차라리 기도드리고 실패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